자, 지금 GDPR를 지금 내시로 바꾼 상태에서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계속 내시를 반지작 거리면서 지금 수정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무브 툴이나 지금 무브 브러시나 지금 스탠다드 브러시 요두 종류만 사용을 하면서 충분히 지금 큰 쉐입들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무브 툴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큰 쉐입, 전체적인 쉐입만 지금 맞춰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엉덩이도 없을 뿐더러 지금 내시가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적인 골격들만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입의 대략적인 위치, 그리고 코, 그리고 눈, 이 정도까지만 지금 위치를 맞춰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 더 위치를 올리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기 뒤통수가 조금 더 올라가야 될것 같네요. 스무스 브러쉬로 조금 부드럽게도 해보고, 자, 지금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마테리얼을 지브러쉬 홈페이지에 가서 원하는 마테리얼들을 지금 다운로드를 받아갖고 꽤 많이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 때 스커프팅 할 때는 이런 맥캡 그레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단계 정도에서 이제 지오메트리 보시면은 디바이드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컨트롤 D, 단축키 컨트롤 D로 단축키를 쓰고 있습니다. 자, 컨트롤 D를 한번 눌러보고요. 자, 컨트롤 D를 누르면은 지금 스무스가 됐습니다. 자, 액티브 포인트가 6,800개 정도, 지금 매시 6,800개 정도 됐고요. 자, 한번 올린 상태에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계속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볼록한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탠다드 브러쉬로 지금 이렇게 수정하고 있는데 역시나 아직도 메쉬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매우 거친 모습으로 지금 엉덩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략적인 형태만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고요. 자, 오브젝트를 돌리다가 Shift 키를 누르시고 돌리면은 이런 식으로 스냅이 되면서 지금 회전이 됩니다. 자, 이렇게 F 버튼도 눌러주고 스냅을 걸어서 오브젝트를 돌려주기도 하면서 여러 방향에서 지금 기본 메쉬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어드리겠고요. 그리고 1단계에서 디바이드 1단계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던 지금 종아리 부분도 지금에서는 조금씩 표현이 가능하고요. 아직 발가락이나 기타 부분도 지금 외계인 같이 지금 이상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차츰 수정을 해 나갈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메시도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스커팅하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리터폴로지를 사용하여서 토폴로지를 다시 입증을 할 거고요. 지금 토폴로지가 엉망이기 때문에 GSQL의 단점 중에 하나가 토폴로지가 엉망이기 때문에 지금 부드럽게 지금 스커팅이 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형태만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성이기 때문에 가슴 쉴도 지금 이런 식으로 살짝 흔들어 놓습니다. 얼굴 가서 얼굴도 상당히 지금 수정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턱뼈를 일단 가능한 메쉬로 지금 대충 잡아놨고요. 입도 입힐을 시켜놨고요. 코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겠습니다. 자, Shift D를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디바이드가 다시 내려갑니다. 자, 디바이드를 내리면은 전체적인 그 골격을 잡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전체적인 골격을 잡아주고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시 Shift D를 눌러서 디바이드를 내린 상태로 전체적인 골격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태골의 모양을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시면은 수월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골의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레퍼런스를 띄워놓으시고 참고하시면서 모델링을 하시면은 더 태골의 모양이 근접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 얼굴 비슷하게 지금 나오나요? 위에서도 쉐임을 보면은 보통 두 사람이 뒤쪽에가 더 넓고 앞쪽에가 약간 더 작은 형태의 그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